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2월 14일이죠, 발렌타인데이. 근데 이제 매월 14일 날에 이렇게 데이가 있어요, 기념일로. 그래서 원래 이제 마케팅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념일인데 챙기면서 사랑과 정을 나누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4일에는 어떤 기념일이 있는지,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부터 이렇게 쭉 기념일이 있습니다. 1월 14일은 이제 다이어리 데이라고 해서요. 한 해를 시작한 달이죠, 1월. 그래서 계획을 세워 기록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획된 한 해를 보내라는 의미로 그해 사용할 다이어리 수첩을 선물한 날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2월 14일은 발렌타인 데이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기념일이죠.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 초콜릿을 선물하며 마음을 전합니다.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4일과 동일한 의미의 기념일로 발렌타인데이에 여자가 이제 남자에게 초콜릿으로 사랑을 전했으면 3월 14일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죠. 사탕을 선물하며 마음을 전하는 날이고요. 4월 14일이 이제 블랙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싱글인 남성과 여성의 날로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초콜릿이나 사탕을 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짜장면을 먹는 날입니다. 복장도 블랙 계통의 옷을 입고 후식도 블랙 커피를 마시고 쓸쓸함을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싱글들 위한 쓸쓸함이 담긴 날입니다. 5월 14일은 로즈데이, 옐로우데이라고 해서요. 5월에 꽂힌 장미꽃을 선물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또 같은 날 싱글들에겐 옐로우데이, 노란색 옷을 입고 노란색 카레를 먹으면 솔로를 탈출할 수 있다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노란색이 봄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성의 관심을 끌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들어졌고요. 6월 14일이 이제 키스데이인데 발렌타인과 화이트데이 때 사랑을 고백하고 로즈데이 때 사랑을 발전시킨 연인들이 입맞춤을 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고요. 7월 14일은 실버데이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된 반지나 커플링과 같은 액세서리를 선물한 날이고요. 주변의 선배님, 부모님, 가까운 연장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한 날이기도 하다고 나오죠. 8월 14일이 그린데이인데, 그린은 초록색이란 뜻이죠.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나무가 많은 숲에 가서 산책을 하며 삼림욕을 하는 건강하고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날이죠. 싱글에게는 같은 이름의 술을 마시며 외로움을 달랜다는 날이기도 합니다. 9월 14일이 포토데이죠. 사진이죠.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같은 사진을 나눠 가는 날. 그래서 요즘같이 사진 찍는 게 생활화되어서 그 의미가 많이 사라진 날이지만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연인과 사진을 찍어서 나누고 다니면 사이가 돈독해진다는 날입니다. 10월 14일이 와인데이인데 붉은 와인을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고요. 11월 14일이 무비데이, 안개꽃데이, 오렌지데이인데 데이트의 필수 코스인 연인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무비데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안개꽃을 선물하는 안개꽃데이, 사랑하는 사람과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오렌지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꽃을 선물하고 오렌지 주스를 먹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고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14일이 허그데이죠, 머니데이. 이 HUG, 허그는 껴안다는 뜻이죠. 같은 말로 embrace, EMBRACE. 그래서 연인끼리 포옹하며 온기를 느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낸다는 허그데이.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쓰며 봉사하는 머니데이가 있습니다. 매월 14일에는 이런 마케팅 판매 촉진이란 뜻이죠.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매월 새로운 데이를 챙기는 즐거움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한번더 표현하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4일에 그런 기념일을 알려드렸으니까요. 뭐다 실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뭐몇 개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아울러 저희 영웅 형제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